반면에 선제 실점을 했던 경기에서는 4무 2패. 선제골 허용했던 경기에서는 승리했던 경기가 없군요. 자, 하프랭 근처에서 전방으로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자, 박스 안쪽. 이거 원망이야. 황만기! 강원FC입니다. 네, 황봉기 선수가 주인공 황봉기입니다. 네, 집요하게 따라가서 이 김진아 선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볼을 따왔고, 네. 그리고 각도가 좋지는 않았는데 백종범 선수 다리 사이로 밀어 넣습니다. 와, 이번 시즌 황봉기의 마수거리 득점. 야, 집요하게 뒷공간을 침투하면서 스피드 있는 공격을 시도했던 강원인데요. 네. 전반 전에 결과물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보시죠. 드리겠습니다. 시즌 2호 골입니다. 네. 아, 여기서 김진아 선수가 사실 앞섰거든요. 아, 이 장면이었는데. 근데 볼을 라인 밖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공의 속도가 바운드가 컸기 때문에 김동현 선수의 킥 자체가 이 탄도가 낮게 미사일처럼 날아오는 게 아니라 높은 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바운드 이후에 속도가 죽으면서 오히려 황문기 선수에게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나 어깨 싸움에서 김진아 선수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황문기가 볼 소유 이후에 백종원과 맞선 상황 이렇게 침착합니까? 네. 자, 포효할 수밖에 없는 황문기입니다. 스코어 1대0 앞서가는 홈팀 강원FC입니다. 네, 올 시즌 두 번째 골 기분 좋은 선제골로 기록했습니다. 네.